빌 게이츠는 예언자, 5년 전 바이러스 대유행 예견했다. 2015년 테드 강연서 전쟁보다 바이러스로 1천만 명 이상 사망할 것 예상. 빌 게이츠 정부가 대비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빨리 대응했을 것. 한중 대응 언급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은 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5년 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팬데믹을 예견했던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3일 디파통신에 따르면 게이츠는 2015년 세계적인 지식 콘퍼런스인 테드 강연에서 만일 향후 몇십 년 내 1천만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보다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핵 억제를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지만 전염병을 막는 시스템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다음번 전염병에 대비가 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당시 강연 내용은 이날 방송된 미국 MBC 방송의 앨런 드제너러스 쇼를 통해 다시 주목받았다. 게이츠는 자택에서 드제너러스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며 코로나19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드제너러스는 당신은 이것을 예견했다면서 당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매우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게이츠는 2015년 강연의 목표는 정부가 다음번 전염병에 대비한 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진단을 매우 빨리 하고 약, 심지어 백신도 매우 빨리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다. 그 모든 일을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게이츠는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자신과 부인인 멀린다가 재단을 통해 전염병에 대비한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그간 에볼라 등의 퇴치를 위해 기부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1억 달러를 기부했다. 게이츠는 이날 한국과 중국 등의 코로나19 대응을 언급하면서 엄격한 격리 이행과 효과적인 검진 시스템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효능 95% 이상의 획기적인 백신이나 치료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전망처럼 18개월 안에는 그러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이츠는 이번 일은 너무나 극적이라 우리의 삶과 경제를 재설정하고 너무나 많은 비극을 초래했다면서 나는 우리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음번 전염병의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대비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사람들과 공동체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사례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이번 일을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공동체와 국가, 세계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상기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빌 게이츠는 지난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치료제 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의 강한 요청으로 성사된 이날 통화에서는 한국의 모범 방역을 칭찬하는 내용과 함께 감염병 백신 치료제 개발 연구 지원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